아, 밑에 또띠아는 또 바삭하겠네요, 그죠? 바삭하고 치즈는 부드러우면서 쫀득하면서 짭짤하고. 아이, 그. 오. 저 치즈 진짜 좋아요. 이거 근데 진짜 화덕피자랑 똑같아요. 그런 맛이 나죠. 그런 느낌 있죠. 그리고 겉에는 또 불맛까지 입혔으니까 활용정정. 아유. 저기다 꿀 찍어 먹고 싶다, 꿀. 꿀 찍어 먹어도 맛있죠. 맛있죠. 아, 꿀도 괜찮지.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지 뭐. 토마토에 소금을 넣는다. 비밀 정보 얻은 기분 있잖아. 아니, 이거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건강 피자네. 건강 피자. 맞아요. 저 피자는 이제 딸한테 해주는 피자고, 저거 말고 조금 이제 좀 더 세련된 맛? 오. 아. 여자들이 좋아할 맛있고 달콤한 피자란 맛. 아내에게 폼 잡기 되게 좋은 그런 피자가 아닐까 싶어요. 오야. 꼭 이 집에 갈 땐 남편을 꼭 데리고 가요. 보라고. 그럼 남편분께서는 반응이 어떠세요? 이렇게 데리고 가면. 갔다 오면 네. 한 이틀은 좀 잘해요. 짠. 피자의 재료는 뭐냐면 사과. 오, 사과다. 오, 사과. 사과. 근데 사과를 올려. 제가 애플파이 사관에서 만들었는데 맛있어요. 사과랑 그래서 모짜렐라랑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사과로 피자를 만들었더니 사과인지 잘 모르겠네. 재료는 애플, 버터, 슈가. 쉬워요. 사과만 있으면. 뻣뻣한 사과가 질깃질깃해서 그 애플파이의 질감 있잖아요. 그게 나올 때까지 졸여주면 돼요. 이거 애플파이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비슷한데 치즈랑 네.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것도 얇게 썰으면 되는데 채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반개 했어요. 이걸 채칼로 가는구나. 얇게. 반을 잘라요. 끝. 프라이팬에 불 올려서 달궈요. 보통 그 크림이 두 개 넣으면 돼요. 버터. 버터에 설탕 한 숟갈. 소금. 두꺼지. 버터는 잘 탄다. 설탕도 잘 탄다. 약불이죠? 그다음에 사과를 넣을 거예요. 버터 사과.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진짜? 맛있어요. 오!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야, 이 모습이에요.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렇게 졸여주면 돼요. 자, 졸여지고 있어요. 맛있게. 야, 사과를 이렇게 나는 처음이다. 아우, 맛있어. 한번 먹어봐야지. 어때요? 맛이 어때요? 세상 무섭죠. 유럽 맛이에요? 유럽 맛? 아니, 아, 미국 남부만. 아, 미국 남부만. 아, 미국 그냥 미국이 아니라 미국 남부만. 그러니까 약간 매사추세츠 맛. 뭐라고요? 매사추세츠 맛. 매사추세츠. 애틀랜타 or 루이지애나 or 플로리다. 어, 블로리. 불놀이라고요? 어, 미국 남부 맛이랍니다. 피자에 또 고기가 들어가요. 사우시. 소시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어슷보다는 생각보다 얇게 썰어요. 소시지 좋아요. 소시지. 피자를 만들어야죠. 이제 아까 만들었으니까 쉽잖아. 똑같이 기름 넣고 또띠아 올리고 좀 지나면 약간 부풀어 오를 거예요. 그때 뒤집고. 오, 올라와. 오이고, 부풀어 오르네. 아, 이거 띠아로 했으니 게 맞네요. 피자를 뿜뿜 말아야죠. 자, 이번엔 맛의 핵심, 소시지. 소시지 많이 넣어주세요, 소시지. 소시지, 소시지. 먹고. 4분은 있네. 오, 좋아, 소시지. 페퍼로니. 사과를 올리고 토치즈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과는 설탕에 잔뜩 묻어있죠. 버터도 있고. 싹 타버리겠죠? 토치즈를 해줄 거예요. 아우, 난 저거 토치 하나 빨리 준비해야겠다. 페페로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치즈 그때 바싹. 완전.
살짝 태워주세요.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야, 기가 막히다. 맛있겠다.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사과 올릴게요. 아, 그래서 사과를 올리는구나. 사과를 올리는 거예요. 많이 올리세요. 오, 비주얼 너무 좋은데? 완성! 이렇게 뿌려주면 됐어요. 와! 와! 사과, 소세지, 사소한 피자. 맛은 절대 사소하지 않아요. 사소한 피자. 아, 이름도 잘 졌어. 약간 달달한 게 맥주랑 잘 붙어요. 오. 아. 자, 맥주. 아, 아 맥주. 들어갑니다. 예, 예, 예. 맥주? 어? 어? 잠깐만. 홍초. 홍초? 홍초. 아, 그냥 먹어도 맛있을 텐데. 요것만 있으면 재미있는 술을 만들 수 있어요. 꽤 그럴싸하고 맛도 좋아요. 홍초를 한 5분의 1, 4분의 1. 그 정도 넣으면 돼요. 진짜 맥주에? 저거 이제 눈으로 먹는 거죠. 났을 때 이제 여자친구분이 예쁘다 이거 뭐야? 할 수 있는 거. 비주얼이. 가라앉는구나. 약간 노을빛이네요, 노을빛이. 그러니까 지금 가을에 어울리고. 마지막에 한번 흔들어야 돼요. 이렇게 흔들어서 조금 남았을 때 거품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크리미한 거품이 나오거든요. 아, 일부러 맥주를 흔들어서 거품을 내서. 이렇게 하면 맥주는 잘 모를 거예요. 야, 이거 수제 맥주 같다. 맥주 전문점에서만 볼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맥주야. 와. 오. 야, 이거. 그리고 이거를 내가 보기엔 이래. 이거를 잠만 바꾸면 돼. 로제 샴페인이야. 너무 예쁘잖아. 로제 와인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색깔이 너무 로제 같네요. 핑크. 아, 어떻게 잔이 바뀌었다고 맛이 바뀌지? 이름하여 로즈 피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어, 너무 예쁘다, 맥주 색깔, 그죠?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야, 이거는 먹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빡쳤어요. 빡쳤어요? 사과가 너무 맛있어요. 사과가 맛있죠. 그래, 이 사과가 달달하니까 꿀을 안 찍어도 되지. 맛있어, 맛있어. 이건 더 이상 맥주가 아닙니다. 로제비요. 아, 로제비요. 드셔보세요. 맛이야 뭐 아시잖아요.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죠. 고급스러운 맥주다. 오, 그쵸. 어, 저거 먹어보고 싶다. 로제비요. 내일은 준비해서 아빠 피자, 남편 피자 만들어서 멋진 주말 계획해보세요. 당신은 멋진 아빠고 멋진 남편이니까. 아이고. 아~